고추장 아치고요. 아. 이거는 여기 와사비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와사비에다가. 네. 아, 못 기다리겠다. 와 진짜? 이건 와 장난 아니다. 고기에 그냥 너무 잘 스며들면서 이거 세 개 조합이 진짜 끝판왕이다. 이게 맛이 과하지가 않아. 맞아. 고추장아찌가 진짜 과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기계에서 나오는 그 육즙하고 같이 딱 섞이면서 와. 화장소스에 한번 찍어가지고 김치 같이요? 네. 이렇게 찍어요. 아, 이렇게 또 김치 먹으려니까 이 그냥 침이 확 나오네요 그냥. 나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. 너무 맛있죠? 아. 역시 김치예요. 아 무조건 김치야. 삼겹살은 무조건 김치. 근데 향이 나는 거 같죠? 에? 뭐? 뭐? 버터요? 같이 먹을 때 버터 향이 살짝 나는 거 같죠? 느낌? 고기에서 나는 맛인가? 이게 김치에 있는 이 채즙이랑 섞이면서 여기 진짜 고소함이 약간 극대화되고 고소함이 약간 고기에서 나오는 그게 뭔가 또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, 살짝. 잘하네. 진짜. 아우, 또 맛집 하나 발견했네요. 방송 나가기 전에 빨리 봐야 건데 또 이거. 아. 맛있네. 소리가 이게 귀로 약간 씹으면 들어오면 사삭 하면서 사라지는 거. 사삭 하고 사라지는 느낌. 이렇게 고기가 괜찮은 거면은 명절에 팔아야 돼요. 알죠? 효 세트 1, 2, 3으로 해가지고. 그거 안 파나? 고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봐요. 얼마 없잖아. 짝배기한 거 아니에요? 소리신다. 아, 저게 넣은 거 아니야? 여기 셋 중에 누가 하나 안 씹네 지금. 누가 안 씹네. 누구야? 태양광기네. VR 돌려봐요. 누가 안 씹은 사람이 있어? 진짜 안 씹은 사람 있어요. 이거 봐야 돼. 근데 안 씹어도 될 만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. 부드러워가지고. 나도 모르게 안 씹었나 보네. 이 집은 순식간이다. 6인분 지금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서 먹었지 얘기 없이 먹잖아요? 근데 네가 봤을 때 3분 컷이에요. 3분 컷. 여기는 3분 컷. 뼈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야 돼. 뼈 아이스크림. 이 정도면 진짜 우리 푸드파이터예요. 푸드파이터. 3분 한 컷. 그쵸. 이 정도면. 휴지에다 추천해 주세요. 옛날 시절이었으면 이걸 맨손에 뜯고 먹었는데. 우와. 이야, 아이고야. 이게 진짜 맛있어. 옛날 생각 나겠어요. 그때 그 시절. 어머머. 이 솔루지. 야, 어머, 진짜. 어머, 미쳤다. 어머. 어머, 여기도 왜 이렇게 안 찔려요? 여기 부드러워요. 아니, 여기도 부드러운 일이냐고, 이게 지금. 이게 원래 찢어서 안 뚫어줘야 되는 부분인데? 여기 놔둬야 돼. 어머. 여기도 안 질겨. 근데 거의 그냥 구석기네. 그래, 등갈비 할 때도 금막 다 뜯잖아요. 아, 언니 이상하겠어요. 어? 무슨가?
이가 좀 간결해가지고. 누가 볼까봐 걱정했어. 나무지게 먹고. 나무지 뜯었어요. 진짜. 다음에는 6대 시키는 걸로.